책을 읽는 방법은 정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찾고 싶어졌는데요. 우리는 왜 책을 읽어야 할까? 책 읽는 CEO, 책 읽는 사람들은 왜 없는 시간을 만들어서 책 읽는 데 시간을 쓰고 있는 걸까?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의 여러 CEO들이 자신들이 왜 책을 읽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룬 CEO의 서재라는 책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롯데백화점 총괄 사장이었던 이철호 회장은 말합니다. 독서는 고도의 정신활동이라고, 우리는 책을 읽으면서 배우고 깨우치고 얻어간다고, 책을 통해 생각지도 못했던 사실을 알게 되고 새로운 무언가를 상상하게 된다고, 그리고 짧은 시간에 세상 사람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얻을 수 있고 성공한 사람들의 살아온 궤적을 섭렵할 수 있는 건 책이 주는 가장 큰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의력, 상상력,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책이라고 말합니다. 크라운 혜태제가 회장, 윤영달 회장은 말합니다. 책을 보기 시작하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리고 그중 가장 큰 변화는 자신의 사고가 변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인 생각부터 했던 내가 긍정적인 생각부터 하기 시작했고, 소심했던 내가 적극적인 나로 변할 수 있었다. 다 책 덕분이다 라고 했죠. 또 자신이 지닌 독창성과 상상력의 원천은 어려운 책들을 읽으면서 모르는 부분을 끊임없이 메우고 배우려는 것에 생겨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개발연구원 회장이셨던 장만규 회장은 말합니다. 책의 느낌과 생각을 적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들이 떠오른다고.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인데, 무엇보다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다 알아들으려면 책을 통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다 넓고 깊게 만들 수 있는 지름길이니까요. SK에너지 신원철 부회장은 책 읽기는 결국 행동을 하기 위해 읽는다고 말합니다. 모든 책을 책만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책과 현실을 접목시키려고 하면서 읽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한미글로벌 김종훈 회장은 말합니다. 책을 읽으면 나 자신의 부족함을 많이 깨닫게 된다고, 아직도 공부해야 할 것들이 많구나 자각하고 반성하게 된다고 하죠. 책은 인생을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지혜를 주고 세상과 역사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체라고 표현합니다. 또 책을 통해 다양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그걸 통해 내 삶도 다시 재창조시킬 수 있다고 하고, 지금껏 살아온 내 삶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발견하게 해주는 것은 책이기에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데 독서만큼 좋은 도구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민음사를 만든 강맹호 전 회장은 말합니다. 책을 읽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자신 또한 책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책은 곧 내가 존재하는 이유였다고. 아라리오 김창일 회장은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도 구세는 쉽게 도달한다. 하지만 베스트는 남이 생각하는 것을 받아들일 때 도달할 수 있다. 그런 포용력을 가지려면 책을 읽어야 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책은 생각을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윤활유 역할을 해준다고 말합니다. 특히 고전을 읽었을 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엄청나게 성숙해진다고 하며, 고전이라는 것 자체가 시간이 흘러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건 그만큼 공감할 수 있는 진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자신의 분야에서 한 획을 그은 CEO들이 책을 읽는 이유는 다양하면서도 공통적인 면모가 많이 느껴졌습니다. 결국 책은 한 사람의 생각 자체를 바꿀 수 있고 행동이 달라지게 만들어줍니다. 내 삶의 여러 영역에서 이런 생각, 행동이 긍정적으로 변한다면 책을 읽는 것의 가치는 얼마나 크다는 것일까요? 요즘같이 영상, 빠른 플랫폼들 같이 눈만 즐겁게 해주는 것들이 주류가 된 세상에서 책을 읽고 자신만의 생각을 단단히 정립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차별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 차별성이 강점이 되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요? 소크라테스도 이런 말을 남겼죠. 이 세상에서 고생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러나 남이 고생에 이룩한 것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독서다. 내 자신이 자본이 되어가는 세상이니 좋은 것들을 인풋해보는 연습을 책을 통해 해보는 거 어떠신가요? 다양한 스토리로 다양한 관점을 갖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해보세요.